근데 레슨 몇 번 받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 막 대회 나가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연습생 때 수업 몇 번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대충 코드랑 그런 거 칠 수 있어요. 연습하면 칠 수 있어요. 예전에 막 평가 때 몇 번 쳐봤는데 그때는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비티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지금 애들이랑 합주 연습하고 있어요. 오케이. 먼저 들어와.
약간 극한으로 가고 아무리 원해도 너는 마지막 1, 2, 3, 4 둘, 셋, 겟 컨셉! 안녕하세요, 크리미팅입니다! 러비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팬미팅의 밴드 유닛을 맡고 있는 앨런, 정모, 태형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컬 유닛을 이제 정해서 저희 9명에서 셋셋셋이 나눠야 됐어요.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모 형이 자신은 기타 연주를 하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악기를 하자고 했어요. 원래는 어쿠스틱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타 연주 뒤에 이제 노래를 부르자 약간 협업 밴드 걸 되게 지향하고 있더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드럼 칠 줄 아는데 한번 밴드부처럼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밴드부를 해서 앨런 형도 약간 같이 밴드부 같은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앨런 형 건반을 맡고 제가 드럼을 맡고 정모의 기타를 맡아서 승부는 이제 정모의 아이디어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원래 하고 싶은 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셋이 다 아는 노래 알고 이제 그리고? 러비티 분들이랑 많은 분들께서 아실 대중성 좀 있는 노래 있는 노래가 네. 이제 데이식스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를 선곡했습니다. 네. 활동이 아직 음방이 끝나고도 이렇게 와서 아주 열심히 팬미팅 무대를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 밴드 유닛을 통해 우리 크래비티의 또 다른 매력을 맞아요.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완전 멋있는, 완전 파워풀한, 완전 감동적인 무대 그런 무대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러비티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비티 사랑해요. 안녕. 팀에게 최종 점검차 왔는데 저희끼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도 맞추고 왔는데 찍는 거였으면 좀 꾸미고 왔는데 꾸미고 올걸 그랬어. 너무 오늘 너무 내추럴해서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둘은 등교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팬미팅 3일 전으로 저희 최종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걸어나갈지 어떻게 뭐 아이컨택을 할지 정리하러 온 거죠. 뭔가 감성 폭발. 저희 크리미티의 감성 발라드 세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유 선배님 이름에게라는 노래를 커버를 하게 됐는데 일단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제가 강력 추천했어요. 맞아요. 강력 추천했어요. 강력 추천했어요. 근데 성민이가 성민이 음색에 또 완전 찰떡 콩떡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이 노래 진짜 성민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심도 조금 담겨 있었고 되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라고도 많이 막 했었는데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강력 추천해가지고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좀 많이 어려워요. 화음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래요. 아, 성민이 파트가 또 기가 막혀요. 왜 나한테 말하래요? 근데 중간에 제가 벌스 파트에 쓱 들어오는 화음 파트가 있는데 그게 제가 성민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성민이 해주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아 좋죠. 여러분 거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도 완전 빵빵 터지는 고음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랑 민이랑 아주 목이 찢어져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닛이 이렇게 된게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치. 처음에 이렇게 팬미팅을 하겠다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유닛 무대를 해야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3-3-3이 나눠져야 된다고 한 시점에서 저는 일단 둘이 딱 눈이 맞아가지고 발라드 하나 할까? 하고 딱 그렇게 했었는데 감성으로 하자 그래서 성민이랑 딱 저희가 냉큼 섭외를 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성민이한테 아주 진짜 철도 쿵떡이 아이유 선배님의 이름에게라는 곡을 하게 되었는데 성민이 파트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맞아요. 기다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연습하기 전에 네. 간단히 소개를 해봤는데
저희가 말해준 거에 중점을 두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팬미팅 이제 3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녹음실 비하인. 아, 녹음. 이번 녹음이 되게 특별했던 게 디렉을 우빈 형이 맡았어요. 아, 맞아요. 우빈 형이 감독이었어요. 제가 이제 디렉 애들 녹음할 때 제가 디렉팅을 봐줬는데 바람이라든지 제가 뭔가 원하는 그런 확실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딱히 뭐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되게 소화를 잘 해줘가지고 나만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성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잘해서 뭐 제가 딱히 디렉팅을 봐줄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 남았으니까 구성 정리도 하고 한번 싹 불러보면서 그래요, 그래요. 연습하고 시작해보시죠. 안쓰러워 손을 뻗으며 자라 난 어, 근데 형이랑 올라가는 그 부분이 똑같으면 안 돼. 너가 살짝 더 먼저 올라가거든? 다시 안쓰러워 손을 뻗으며 자라 먼저 올라가요. 다시 손을 뻗으면 달아나. 예스. 한참의 외로움이 기다린 그 말을 조금 그 말을 할 때 말을 좀 더 볼륨을 높여서 한참의 외로움이 기다린 그 말을. 아, 힘들어. 아, 방금 좋았어. 우리가 처음에 앉아서 하다가 그 나 1절 파트에서 뭐 이제 돌아 멀어도 가장 새벽에 빛나는 것으로 하고 일어나야 돼. 뭐 일어나니까 것으로 하고 따라따라따라 이때 일어나는 거였냐 아니면 너가 할 때 일어나는 거야? 민이 형이 어김없이잖아요. 이제 시작할 그 전에 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걸어 나가면서 해야 돼. 따라라라라. 아, 미안. 어, 아니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너가 어김없이 하면서 나갈 때 우리 둘도 같이. 그때 나가는 거? 그 전에 나가는 걸로 맞췄어. 그 전에 나가는 걸로 맞췄나? 그 전에 따라라라라 하면서 나가는 거. 어김없이 이랬어. 아, 오케이 맞는 거. 아직 어떻게 할래? 응? 뭘 거야? 서로 볼 거야? 거기는 봐야 돼. 멈추지 않을게. 끝에? 그럼 나 그러면 거기는 그냥 앞에 보고 있어. 응. 오케이? 우리 너무 서로 너무 멀리 서지 말자. 좀 가까이 서 있고 우리가 너랑 내가 이렇게 해봤자 대각선으로 한다? 이상 아이스크림 방이었어.
저희 아이스크림방 룸메지가 부르는 이름에 대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크랩티 시익스프레스 팬미팅도 많이 봐주시고 만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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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렌즈랑 해서 눈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옥상 커플 퍼포먼스 팀. 퍼포먼스 팀 말고 다른 거라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댄스 세 게임하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이름 뭐야 이제 샘송진. 샘송. 저희가 나중에 진 빠진 예정이거든요. 그때 샘송으로 돌아올게요. 너무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없었다. 저희 퍼포먼스 첫 레슨 날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포미니 선배님의 미쳐라는 곡과 블랙핑크 선배님의 스테이라는 곡을 하고 있는데 미쳐... 미쳐 저희가 편곡한 거에다가 지금 저희가 안무를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쌤이 봐주시면서 점차 완성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간 점검차 선생님께서 레슨을 하러 와주셨고요. 이거 이거 올라오는 방향이 똑같이 할 거예요. 원진. 형 미쳐 어디 있어요? 그럼 자이동 같이 해보자. 자이동도 힘들었어요. 아 그렇네. 여기 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응. 미친 것처럼. 이거는? 거기 있어요. 이렇게? 쿵쿵쿵쿵. 아니 형 근데 이거 두 개를 해줘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 치 댄스. 오케이 두 개를 해줄 테니까 너희도 이거 팍 한번 맞아. 아! 세 개 이렇게. 오케이 렛츠고. 생각났다 지금 좀비 바이브를 찾았어. 아니 형 우리 생각처럼 안 놓자.
다음번에 다시 생각. 아, 오케이. 다음번에 되면 어떡해. 아, 너무 이러면 별로다. 준비 생각으로 봐. 아, 정비 생각이다. 아, 6, 7, 8. 미친 것처럼 딸같이 딸같이 미쳐 1년으로 끝내 나머지 2천 딸같이 딸같이 미쳐 바로 찰 거예요? 아니 딸같이 딸같이 미쳐 딸같이 딸같이 미쳐 팬미팅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조합령 맨날 브이앱 하면 말하잖아. 그러면 아, 해달라고 이제 딱 이걸 내보내면은 우리의 아, 모든 계획이었다는. 아무튼 러브비티 여러분들께서 정해주는 거.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니다. 내 이름 생일까? 블랙핑크 선배님의 스테이랑 포미니 선배님의 미처를 하게 됐는데 왜 이 곡을 선곡하게 됐는지 세림 씨? 그 보컬적인 그런 감성적인 곡에서 갑자기 상반되는 포미니 선배님들의 미쳐. 그쵸. 그래서 퍼포먼스를 저희가 짰죠. 그쵸. 퍼포먼스를 짜고 이제 안무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죠. 걸그룹 선배님들 노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보이그룹 선배님들 걸로 하면은 그냥 커버댄서가 될 것 같아서 뭔가 창작 안무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걸그룹 선배님 노래에다가 저희 목소리를 입혀서 리메이크 느낌으로 가셔야죠. 또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를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컬이나 막 이런 춤이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는 무대일지 않나. 맞아요. 무대일지 않나? 무대이겠지 않나. 그렇죠.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닛 무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는 살짝 춤을 추고 싶었어요. 노예보다는. 그래서 춤을 추었을 때 뭔가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둘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혹시 춤출 사람 했는데 세림이 형 혼자만 하는 거예요. 정준이는 뭔가 보컬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대요. 아, 형준아 그냥 댄스하자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보컬장 그럴까요? 이러더니 그래하자 우리 이번에는 춤으로 보여주고 형준이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로 그냥 데리고 왔죠. 후회되시나요? 지금 보컬을 다 태그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진짜 보컬 연습을 아 이것도 추억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추억이죠. 저희가 안무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안무 연습을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셋이 춤 스타일이 너무 다 달라요. 맞아요. 진짜 엄청 달라서 창작을 할 때도 저희가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게 하나로 이게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걸 장점으로 살리고자 다 넣었어요. 다 자기 파트를 자기가 짜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로 모여서 퍼포먼스가 완성되는 그런 멋진 무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갈등도 많았죠. 싸웠어요 저희. 무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는 아니고 걱정할 때 싸웠지. 걱정하면서 싸우고 더 든든해졌죠. 맞아요. 더 끈끈해졌죠. 네.
지금 뭐 이 영상이 뭐 저희 팬미팅이 끝나고 난 후에 올라가겠지만 이 비하인드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살짝 믿어 있어가지고 우리 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